안녕하세요. 꾹TV의 꾹오리입니다. 일단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도 될까요? 그래, 내보렴. 감사합니다. 꿀처럼 단 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영상 중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그리고 지고 그리는 내 맘대로 뽀로로 그리기입니다. 자, 오늘은 뽀롱뽀롱 뽀로로 그리고 지고 그리는 내 맘대로 뽀로로 그리기를 가지고 아주 야물딱지게 베토벤이 베토벤 아닌가? 피카소, 그러니까 꾸카소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장난감은 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저번에 네일아트 장난감을 가지고 제 손톱을 아주 사부작사부작 이쁘장하게 꾸며줘 봤었는데요. 오늘은 뽀로로를 꾸며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대형마트에서 2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은 제가 저번부터 눈독들이던 그런 친구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거를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아무튼 이쪽을 보시면 37m 플러스라고 적혀있죠. 이 뜻은 37m 높이의 빌딩에서 던져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37개월, 그러니까 3살 이상이 가지고 노는 아주 어린이 미니미니 귀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그릴수록 상상력과 창의력이 자라요.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을 가지고 놀게 되면 어린이들이 4가지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창의력이 발달되고요. 두 번째로 사고력이 발달되고요. 세 번째로 오감 발달이 되고요. 네 번째로 감성이 충만해집니다. 예예예예예. 도개! 아! 도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달되는 아주 재미난 장난감이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뒤쪽에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일단 뽀로로에다가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다 놀았죠? 다 놀았으면 깨끗이 물에다 씻어주면 또 그림이 지워진대요. 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뽀로로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말려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시 또 뽀로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린다! 신기방기! 아무튼 오늘 어떤 뽀로로를 그릴지 선택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뽀롱뽀롱 뽀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뽀로로, 그 다음에 아빠 뽀로로, 개구장이 뽀로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노란색 물감, 그 다음에 파란색 물감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 아빠 뽀로로가 되겠네요. 오늘 아빠 뽀로로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비후비후비 고! 자, 시원하게 개봉! 박두! 오! 자, 안에는 이렇게 창백하게 겁에 질린 뽀로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뽀로로를 그려줄 수 있는 파란색 수성 물감, 노란색 수성 물감, 그 다음에 물감을 담을 수 있는 팔레트, 그 다음에 뽀로로에게 문신을 해줄 수 있는 수류탄 3개, 그 다음에 드래곤의 꼬리, 그 다음에 드래곤의 뒷다리 뼈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쌈박하게 빠르게 뽀로로를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일단 첫 번째로 팔레트에다가 물감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열어서 노란색은 요 끝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파란색 물감도 여기다가 끝에다 짜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붓으로 이제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머리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서 다리까지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 쪽을 그려야 되니까 머리 쪽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마사지를 좀 해주도록 하지요. 죄송합니다. 마사지를 끝내고 파란색으로 그려주도록 하죠. 일단 P자가 노란색이네요. 노란색 물감을 묻혀서 여기다가 살싹. 오, 아주 잘 묻네. P자 나가지 않게. 아, 네, P자 나가다. 네. 뽀롱뽀롱뽀롱뽀롱.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피카소, 꾸카소답죠, 여러분들. 아주 잘 그리죠.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수전증이 있나? 오, 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꼼꼼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인데 파란색은 이 스펀지 붓으로 해주도록 하죠. 이게 붓이 하나밖에 없어서 묻혀서 두피에다가 아주 스무스하게 발라줍니다. 오, 잘 묻는다. 생각보다. 오, 재밌다. 안 돼! 삐져나가서 안 돼! 이렇게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아까 두피 마사지를 해서 그런지 좀 잘 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야야야야 나는 야 피카소. 이게 손에 묻겠는데? 이게 마르기 전엔? 아주 디테일하게 살짝 착착착착착
물통이 필요하겠네요. 이 물통에다가 좀 씻어가지고 이붓으로 해야 되겠어, 머리카락을. 여기까지 머리를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종구가 당황하지 마. 할 수 있어. 오,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 금세. 맞죠, 여러분들? 여기 채워주는 부분은 이걸로 스펀지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와, 노란색이랑 섞여서 초록색 나와. 어떡해. 와, 나 그림 진짜 개무 그린다. 와, 여러분들 저처럼 그리면 이렇게 돼. 뭔데 이거? 제가 잘 못 그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머리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눈썹이 있네요. 눈썹. 눈썹은 어떻게 그리지? 노란색으로 그려주도록 하죠. 외국 스타일. 외국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 눈썹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겐중 겐중. 자, 또 붓 한번 씻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에다가 타투를 해줘야 되는데, 볼에다가는 타투가 이거네요. 이 스탬프로 타투를 해줍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묻혀줬죠? 그 다음에 볼따개에다 그냥 냅다 찍어주면 됩니다. 자, 스며드려라. 뿅. 오. 그 다음은 별 모양 턱에다가 또 찍어줍니다. 자, 짠. 오, 별명도 아주 잘 찍혔고요. 그 다음엔 일부러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초록색을 살짝 콜라보를 그라데이션을 줘가지고 일부러 여기다가 노란색과 초록색을 찍어줍니다. 망했다. 아무튼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야, 몸쪽이 진짜 개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팔 부분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을 묻혀가지고, 자, 이렇게 좀 스며들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부끄럽지만 겨드랑이 부분에도. 자, 잠깐만 누워계세요, 손님. 간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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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 반대쪽 팔도 그려준. 안돼. 자, 당황하지 말고 반대쪽 팔도 그려줍니다. 아, 이렇게 찍으면 잘 되네.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네요, 여러분들. 콕콕콕콕 찍어주니까 아주 잘 되네. 오, 맞네. 이렇게 그려주는 게 아니었어, 역시. 또 부끄럽지만 겨드랑이 부분에도 골고루 양념을 칠해줍니다. 아, 양념이래. 아예 파란색 부분을 전부 하죠. 몸쪽에도 파란색 부분을 먼저 다 칠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란색을 칠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지 부분인데 이쪽 부분. 자, 다리 부분에도. 그 다음에 좀 부끄럽지만 이 부분에도 이렇게 칠해줘야 됩니다. 뽀로로 친구 엉덩이 부분. 재밌어. 어차피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실수를 해도 어차피 또 이게 물에 빨린다고 하니까 물에다가 빨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면 되지. 실패는 여러분들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패는 아주 좋은 경험이고, 실패하고 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성공하면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우와. 키키키야미 키키키야미. 오, 어느 정도 지금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 저처럼 이런 그림 초보가 이 정도면은 솔직히 잘한 거 아닌가요? 칭찬해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발도 파란색이네요. 물감이 부족해. 제가 잘못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너무 원액만 쓰고 있나?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노란색을 칠할 차례입니다. 노란색은 이 얇은 붓으로 노란색을 칠해줄게요. 자, 손 부분 이렇게 손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가슴팍에다가 노란색을 찍어줘야 되네요. 가슴팍에다가 노란색 묻혀서 여기다가 찍어주시고요. 자, 요마 브레이크업. 오, 이번에 잘 찍혔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하트가 아주 지대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요것이냐, 어떤 것이냐. 넥타이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파란색으로 해줘야 되네. 왜 초록색이 나오지? 노란색이랑 섞여서 그런가? 그 다음에 가슴에 포켓 주머니. 오, 아, 눈썹이 너무 안 보인다. 눈썹을 제가 다시 그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눈썹을 좀 진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뭔가 화난 아빠의 위엄. 아빠는 이렇다. 아빠는 화가 나다. 아, 이런 거를 여기다 표현해줘야 되는데 눈썹이 노란색이어서 조금 안 보였던 것 같네요. 뭐 화가 난 게 아니라 좀 귀여워졌는데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예! 망했다. 여러분들 이제 한번 비교해봅시다. 이게 아빠 뽀로로고 이게 제가 만든 아빠 뽀로로인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나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 진짜 같은데. 이거 그림인가? 그림이 아니었네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속았습니다. 장난이고요. 완전 다르네요. 이거는 진짜 잘 그리셨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물에 풀어 쓰는 건가? 아무튼 조금 대실패로 끝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꿀잼이긴 한데 조금 많이 더러워지네요. 아, 맞다. 아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좀 써드려야 되겠다. 여기다가 아까 수수께끼의 답은 꿀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뽀로로 내 맘대로 그리기 한번 해봤습니다. 야물딱지게 그려봤는데 처음 치고는 진짜 못 그렸네요.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가지고 그림은 진짜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늘 좀 도전을 해봤는데 조금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림 솜씨 좋으신 분들은 진짜 잘 그리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잘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게, 그래도 조금 더러워졌어도 좀 재밌게 노는 것 같고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끝! 아, 이거 언제 치우냐.